이거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망했습니다. 다른 일자리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진짜로요.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송코바입니다. 자, 요즘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사실 저도 뭐 조금 데미지를 받았는데, 바로 인공지능. 자, AI가 그린 그림 때문인데 그냥 한번 봤거든요. 특히 우리 디자이너들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 가지 AI 사이트가 있긴 한데, 일단 미드저니라는 사이트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다 AI가 만든 거래요. 솔직히 이것보다 그림 못 그리는 사람 손 보면요, 사람이 만들려면 며칠을 그려야 나올 수 있는 수준. 이거 뭐야? 와, 장난 아니야. 진짜 큰일 났는데? 이런 건 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합니다.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생각지도 못한 그림들? 아니 이거 뭐 이렇게까지 퀄리티가 높아도 되는 거야? 와, 실수 아닙니까 이건? 아 진짜 망했습니다. 다른 일자리 찾아 지금 보면요, 마우스를 대잖아요, 이렇게 커서를. 그러면 구체적인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진짜 저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고 퀄리티가 높을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처음 써보지만 AI 친구를 활용을 해서 그림도 뽑아내보고 거기에 움직임을 추가해서 모션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미드저니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맨 위에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냥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코딩들 나오면서 진짜 AI 같죠? 조인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코드라는 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AI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림 뽑는 방법은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패스하고 빠르게 한번 그림을 뽑아 볼게요. 자, 먼저 이미진이라고 타이핑을 해 줍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 추가적으로 이 키워드 워딩들을 넣어 주면 돼요. 어떤 키워드를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휙휙 바뀝니다. 완성도도 조금씩 높아지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단점이, 이걸 전부 다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뭐 영어를 잘하니까 망정. 자, 그리고 나서 조금만 기다리면 제가 적었던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바로 나옵니다. 나 닮았어. 이거 뭐야? 탈모가 있냐? 열받네. 사실 제가 생각한 결과물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컨셉을 문구로 나열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저는 모션을 줘야 될 이미지를 떠올리고 빠르게 한번 또 AI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일단 사자 같은 좀 강한 느낌 이런 걸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시그니처 컬러가 블루잖아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조금 넣겠고요. 그리고 나서 좀 액세서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 네,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허접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무슨 사자야. 약간 그래도 내가 그린 것보단 잘 그렸어. 맞죠? 제가 그린 것보다. 근데 하나씩 이렇게 뭔가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쭉 보면요, 어때요? 진짜 많이 좋아졌죠. 눈빛도 색깔이 엄청 예뻐지고, 주변에 대한 디테일한 요소들이 많이 추가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와우, 약간 뭔가 또 한국적인 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계속 키워드를 입력하면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진짜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업스케일링과 이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얻은 결과예요, 이게.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으로만 끝나면 사실 아쉽잖아요? 저는 완성물을 조금 다듬은 다음에 생명까지 한번 불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 하나만으로는 명확하게 어딘가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저는 포스터 느낌으로 약간 라이온 킹. 너무 뻔한가? 주변에 디자인을 조금 해줍니다. 크기도 조절을 하면서 또 색도 지금 AI 그림에 맞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모션 포스터라는 키워드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블루 컬러를 제가 시그니처 컬러, 키 컬러로 쓴다고 했으니까는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요, 이 AI가 그린 그림과 이 디자인이 통일성 있는, 마치 진짜 한 명이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제가 이걸 작업하면서 느낀 게, 사실 AI가 그린 그림만으로 딱 쓰기는 쉽지 않아요. 좀 리터칭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눈빛도 조금 넣어주면 좋고요. 좀 더 임팩트 있게, 좀 더 매력적이게 꾸며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색도 사실 살짝 보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전 블루 컬러만 넣고 싶은데 너무 다양한 색들이 좀 들어간 느낌도 있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아직은 인간의 손을 거쳐야 되는 느낌이 있긴 해요. 다행이죠. 하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큰일 났어요, 진짜. 그래서 약간 조금씩 디테일하게 색과 그리고 눈 그런 것들을 보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뭔가 이 강렬한 인상에 맞게 삼각형 쉐입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 포스터의 완성도를 높여주고요. 계속 요리조리 이 AI가 만든 그림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임을 줘야 되니까 이 움직임까지는 AI가 못하더라고요. 이걸 보시는 영상 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도 언젠가는 잠식 당하기. 일단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머리카락들이랑 이 장신구들을 다 잘라줍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 털의 느낌까지 살려주면서 잘라줘요. 디테일하죠? 이런 건 AI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지, 맞죠? 그렇게 머리를 전부 다 잘라주고요, 레이어를 전부 다 구분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영역을 지정해서 머리를 댕겅 잘라내고, 댕겅댕겅 과감하게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전부 다 잘라내면 됩니다. 눈도 잘라줍니다.
왜냐하면 눈알이 움직이면 더 매력적일 것 같고요. 눈이 좀 더 고양이 같은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서 눈도 새로 그려줬습니다. AI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 자, 전부 끝났으면 이제 움직임을 주러 갑니다. 이 사자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션을 만들어줍니다. 약간 숨 쉬는 느낌.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일단 눈 움직일 수 있게 표현을 해주고요. 눈에 깜빡임까지 만들어주면은 좀 더 리얼한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눈에 반짝거리는 느낌, 글로우 효과를 줘서 좀 더 판타지 느낌의 그런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반짝이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머리카락 하나하나씩 움직임을 줍니다. 네, 전부 다 선택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주고 머리카락의 이 흔들림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은 확실히 이제 멈춰있는 하나의 이미지가 아닌 사람의 손을 거친 이런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어때요?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죠. 약간 머리카락까지 움직이면서 눈도 반짝거리니까 이런 식으로 모션을 계속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이렇게 먼지 같은 것들을 조금 넣어줍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주변에는 수많은 먼지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청소해야겠네. 그래서 이 먼지를 파티큘러를 활용을 해서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눈빛에 더 발광하는 느낌, 정말 눈뽕 느낌을 넣어서 확실하게 강한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텍스트 그리고 사자가 화면 밖에서 들어오는 모션을 주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합작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영상 합작품 제가 최초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요 여러분들 여러 종류의 AI 그림 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시고요. 저도 울지 않게.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종코바였습니다. 와, 근데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아, 뭐 댄스 방송이나 노래 방송 이런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미쳤네 진짜.